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태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뭐, 미용이나 뭐 아니면 우리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의 치료에 태반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이 태반이 누구에게나 그 모두에게 좋냐라고 하는 것에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. 사실 태반이 예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. 태반이 이제 쓰이게 된게뭐 요즘만 쓰인 게 아니고 예전에도 우리 한약재로 태반이 쓰였습니다. 이제 한약재 중에서 이제 이 태반의 명칭은 자하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보랏빛이 난다 해서 이제 보랏빛 자자를 썼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그 태반의 이제 모양을 보면 이 성상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 보랏빛이 많이 띄게 돼요. 이 장기가. 그래서 이제 자학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옛날에도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. 허약한 사람에게 이제 이 자학을 한마디로 동물성 단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그것을 이제 달에서 주는데 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냐? 그 사람의 부속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아우 나는 차라리 뭐 아파서 병으로 죽고 말지 그걸 먹고 뭐 원기를 회복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뭐좀 꺼림칙한 면이 있죠 사실은.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태반 사람의 태반은 아주 이제 엄격한 그런 관리를 통해서 뭐 제약회사에서 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. 또뭐 인태반이 또 수요도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돼지 태반, 돈 태반이라고 하죠. 돼지 돈자 써서 돈 태반이 이제 또 시중에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돼지라고 하는 건 성질이 찬 성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찬 사람들, 돼지고기를 먹고 체하거나 설사하거나 몸이 냉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돈 태반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태반 주사를 맞는다 아니면 이 태반을 어떠한 형태로든 섭취를 하시더라도 이것이 돈 태반인지 인 태반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내 몸의 증상이나 체질에 맞게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하셔서 초기의 증상을 얻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